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가정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고품질 재생 원료인 투명 페트병은 따로 모아서 내놓도록 의무화했는데요. 아직까지 이 같은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군포시에서는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을 홍보하기 위해 보상 교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안양시 전역에서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들이 선별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많은 재활용 쓰레기들 가운데 최근 페트병이 굴칫거리로 급부상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투명 페트병을 따로 버리는 분리배출이 의무화됐지만 아직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되지 못해 작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사람을 투입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다시 건져내야 되거나 떼야 되는 그런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번거로움이 발생하면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게 되겠습니다. 라벨지를 분리하고 내부를 깨끗이 세척해버리는 것이 원칙. 이 중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거나 일반 플라스틱과 섞어버리게 된다면 재활용이 되더라도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시민 스스로가 올바르게 페트병을 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포시는 올바른 페트병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달부터 투명 페트병 보상 교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 오염도 적게 되고 그 선별하는데도 그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그 재생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시민들에게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을 확산하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투명 페트병 20개를 올바른 방법으로 모아오면 10리터 종량제 봉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이란 투명색의 물과 음료병만 해당됩니다. 즉 커피숍 테이크아웃 잔이나 불순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포시는 투명 페트병 보상 교환 사업을 올해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